안녕하세요, 팝콘 기타입니다. 오늘 해볼 곡은 어쿠스틱 기타가 아주 매력적인 곡 블랙핑크의 스테이입니다. 이 강좌는 정진경님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참고로 원곡은 두 대의 기타가 동시에 나오지만 제가 연주를 살짝 바꿔서 그 두 개의 기타를 혼자서 칠 수 있도록 편곡을 해봤습니다. 그럼 강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인트로 부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네요. 우선 네 번째 프렛에 카포를 껴주시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은 악보를 보시면 H랑 S, 즉 해머링과 슬라이드라는 두 가지 테크닉이 나오는데 이걸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에서 4까지는 해머링. 해머링은 2를 2번 두 번째 프렛, 3번 줄의 두 번째 프렛을 잡고 연주를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4를 잡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게 아니라 왼손을 때리는 힘, 프렛을 때리는 힘으로만 소리를 냅니다. 2에서 연주를 해주시고 4를 때리는 힘. 자, 이걸 해머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S. S는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드는 미는 힘입니다. 4를 누르고 5로 슬라이드. 자, 그 다음 5에서 4 다시 올 때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자, 이걸 연속해서 하면 2에서 처음에 한 번만 연주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해머링, 슬라이드, 슬라이드. 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트로 부분을 쭉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그 다음 2, 2, 2, 이 세 개를 잡을 건데 맨 처음에 여기서 얘를 떼시고요. 맨 밑에 2번 줄을 뗀 상태에서 세 개를 동시에 친 다음에 해머링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를 검지로 두 개 잡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머링. 그 다음 아까 배웠던 해머링이랑 슬라이드 연속. 그 다음 마지막 A.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 템포를 좀 올려서 해볼게요. 벌스와 벌스2 부분을 같이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폼부터 배워볼게요. F#11은 엄지, 중지, 약지. 그 다음 D2는요, D코드에서 중지를 뗀 폼입니다. 검지, 약지 혹은 검지, 중지. A2는요, A코드에서 약지를 뗀 모습입니다. 검지, 중지로요. 자, 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을 눌러주면 A 서스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약지손가락을 잡아주면 A 코드가 됩니다. 자, 벌스 리듬을 한번 배워볼게요. 처음에 F#11 잡고요. 자, D2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한 가지 리듬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런 식으로 A2까지 똑같은 리듬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이 뒷부분 A 서스퍼와 A 연주하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A 서스퍼를 잡으시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뗀 상태에서 치고 해머링. 다시 A 서스퍼에서 그 다음 A2를 만들어서 친 다음에 A로 해머링 합니다.
들어볼게요. 그 다음 벌스 2 부분을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벌스 부분이랑 동일하게 연주하시다가 끝에 A sus4, A 부분만 조금 달라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베이스 라인이 하나 더 추가돼서 나옵니다. 그 부분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A sus4에서 똑같이 연주하시고 그 다음 원래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머리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A sus4 연주하고 아예 손을 다 띕니다.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으로 해머링 할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줄 베이스도 같이 쳐줍니다. 자, A sus4부터 다시 다 떼고 네, 베이스 같이 쳐줍니다. 그 다음에 약지손가락으로 4 베이스 네, 이렇게 하고 다시 F샵마이너 11으로 넘어오면 됩니다. 넘어가는 부분 다시 해볼게요. 다 떼주고 이런 식으로요. 자, 벌스 2 부분을 한번 다 연주해 드릴게요.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는 아까 했던 대로 벌스에서 했던 대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벌스가 끝나고 프리코러스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코드 폼부터 배워볼게요. F#-7 4번 프렛 그 다음에 2번 두 개를 검지를 잡고요. 그 다음 5번 프렛 새끼. 자, 얘가 1번 줄에 닿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새끼손가락이 여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검지가 1번 줄까지 닿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이 코드는 D 코드 잡듯이 잡은 거를 잡아서 그 다음에 4번 프렛에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은 거를 검지, 약지, 중지 베이스는 6번 줄 네, 그 다음에 D2 코드 아까 배웠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중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검지 중지. 왜냐면 다음 D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잡을 거거든요. D2, D 코드. 그 다음 B-7은 검지로 여기 2번 프렛을 다 잡아주시고요. 6번 줄은 안 잡으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중지, 새끼. 자, 그 다음 B-7에서 D 슬래시 2코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 상태에서 한 줄 더 내립니다. 4, 3, 2, 1 줄을 잡는 거죠. 검지로. 그리고 이 검지손가락 윗부분 끝으로 5번 줄을 뮤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 줄부터 5번 줄을 반드시 뮤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리듬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동일한 리듬이 진행되니 똑같이 진행되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맨 처음에 F#7 잡고요. 다 동시에 치고 처음에 따다다 따다다. 다시. 자, E에서도 똑같이요. 자, D2에서도 똑같이. 자, 이어서 해 볼게요. 그 다음 D, D2 넘어가는 부분에서 좀 달라지는데요. 자, D 잡고요. 자, 여기서는 베이스음이 없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D2로 다시 만들어서 자, D에서 D2 다시 해볼게요. D에서 치고 떼서 다시 D2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두 마디를 한번 연결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세 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반복 후에 비만의 7.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이스는 맨 처음에 한 번만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베이스 음 없이. 그 다음 D 슬래시 E. 여기서 하나 내려서 뮤트한 품이요. 그 다음에 처음에 포커시브 다운으로 포커시 다운 스트로크 4번.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이 슬라이드는 한 음 혹은 두 음, 6번 줄에 한 음이나 두 음 정도를 잡고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할 때 포인트는 시작하는 음과 끝나는 음이 명확하게 들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음이 들리면 안 되고 맨 처음에 스트로크하는 타이밍을 출발, 슬라이드를 출발하면서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끝날 때도 하다가 어디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없애줍니다. 자, 그럼 비마이너7부터 연주해 볼게요. 마지막 코러스 부분의 코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러스 부분의 코드들은 전부 1번 줄을 뮤트하면서 연주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생략을 하셔도 되겠지만 웬만하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맨 처음에 F#-7 중지, 약지 혹은 뭐 엄지, 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세 개를 동시에 잡고 여기 6번 줄 베이스 음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줄, 1번 줄 뮤트. 자, 그 다음 D메이저7은요 검지손가락 하나로 이 두 음을 냅니다. 그래서 이 밑에를, 이 검지손가락 밑에 부분을 들어서 1번 줄이 소리가 안 나게. 그 다음 D로 해머링을 합니다. D. 자, 그 다음 이걸 그대로 올려서 이 세 개를 잡으면 A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번 줄 뮤트. 여기서 해머링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스퍼로 만들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면 되고, 이 코러스에서는 퍼커시브랑 스트로크를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는데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커시브 엄지손가락을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을 혹은 6번 줄, 5번 줄을 때려주시면서 나머지 손가락들로 접었다 피는 느낌으로 밑에 음들을 스트로크 해줍니다. 이걸 동시에 하는 겁니다. 퍼커시브 치면서 나머지 손가락들을 펴서 거의 이 중지 약지 두 개의 손가락으로 스트로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엄지손가락은 이 6번 줄, 5번 줄을 퍼커시브 해주시고요. 이걸 동시에. 이 주법이 좀 많이 어려우니 따로 연습을 많이 해두신 상태에서 코러스를 연습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악보를 보면서 가보면, 처음에 F#-7 이 네 줄을 동시에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 스트로크 표시겠죠? 여기서 퍼커시브랑 다운 스트로크를 동시에 합니다. 자, 그 다음 올라오면서 검지손가락으로 업스트로크.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쭉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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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따, 따. 다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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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따, 따. 그 다음, D 코드에서도 똑같이 연주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간에 해머링이 하나 있죠? 리듬 자체는 똑같은 거지만 왼손 해머링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오른손이 연주해야 되는 것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뒤에 A에서 똑같은 패턴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A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연주하면 코러스 부분이 끝이 나는데요. 코러스 부분 끝자락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1절과 2절이 조금 다른데요. 처음에 1절 끝에 A 코드 하나 올 퍼커시브 다시 그리고 왼손 스타카토로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 2절 끝나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 노래의 마지막 엔딩이 되겠죠? F#7에서 그 다음 D 코드 그냥 잡고 3개 아르페지오 하고 음을 끊어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코러스 부분 1절과 2절 끝나는 부분을 연결하면서 연주해드리는 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